저희는 지금 파로스라는 섬을 가고 있고요. 정말 어렵게 뺀 스케줄인데 어제 새벽부터 막 우르렁쾅쾅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천둥번개가 치고 그래서 너무너무 진짜 오늘 못 가는 거 아니야? 배가 못 드는 거 아니야? 막 하면서 오늘 좀 파도가 칠 거를 걱정해가지고 배멀미 약도 사다 놨거든요. 근데 날씨도 너무 좋고 바람도 한 점 없고 어제 새벽에 찾아봤을 때는 어제 새벽에 찾아봤을 때는 막 밤새 파로스에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저희가 일정 있는 내 저희가 머무는 그 일정 내내 다 막 천둥 바람 뭐 막 이런 게 막 날씨가 이렇게 떠가지고 너무 걱정을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졌습니다. 여행을 재밌게 해보려고 합니다. 폴리시아! Can we park? 남편은 마가리타를 시켰고 저는 무슨 프루티한 무슨 향이 나는 칵테일을 시켰는데 둘 다 그냥 그래요. 저희가 온 샵은
욕입니다. 칵테일은 그냥 별로니까 칵테일은 드시지 마세요. 얼마 나왔지? 가격은 20몇 유로야? 26유로가 나왔습니다. 저희는 2차를 왔어요. 같은 가게였어요, 근데. 오늘 저희 남편이랑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. 주량 약한 두 사람이 칵테일 두 잔씩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취해가지고 헤헤헤거리고 막 아이스크림 같이 사서 나눠 먹고 일부러 차도 안 가져가고 이렇게 걸어서 갔거든요. 저희 숙소에서 그 나우사 있는 항공 있는 데까지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. 근데 딱 정말 걷기에 딱 좋은 정도 거리라서 걸어서 다녀왔는데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. 남편이랑 같이 손잡고 길거리 걸어다니는 것도 너무 좋았고 칵테일 한 잔씩 하면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뭐 기억도 나지 않는 막 여러 수다들을 그렇게 엄청 엄청 떨면서 혹은 또 서로 얼굴을 한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보낸 시간들이 왜 그런 경험 다들 있지 않으세요? 뭔가 그 사람과 했던 얘기가 막 하나하나가 다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와 뭔가 그 순간의 어떤 그런 분위기와 막 그런 게 되게 기억이 나면서 가슴이 막 설레는 막 그런 느낌? 뭔가 저희 남편과 오늘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. 후에 이 시간을 돌아왔을 때 아 우리 그때 파로스 여행 갔을 때 그 첫날 있잖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뭔가 가슴이 막 몽글몽글해지면서 뭔가 막 설레이는 막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하루를 보낸 밤인 것 같아요. 이제 첫째 날인데 앞으로 이제 한 이틀 정도 더 남았는데 어떻게 더 시간을 알차게 보낼까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. 근데 우선은 계획은 내일 아침 아주 일찍 저희 부부는 좀 아침 일찍 해변을 가서 수영 남들 다 막 수영 오기 전에 아침 일찍 수영을 다 마치고 이제 사람들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저희는 좀 빠지는 스타일이에요. 사람 북적북적한 걸 저희는 좀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저희 둘 다 좀 뭐 걸치고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한국 분들이 들으시면 윙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좀 누드 수영도 되게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좀 간혹 해요. 빛에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는 시간에 가서
아무것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수영을 하는 기분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은 생각도 못하실 거예요.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. 내일 오전에 사람 없을 때 가서 뭐 누드 수영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좀 사람이 없는 한적한 위치를 좀 즐기면서 수영을 조금 한두 시간 하고, 그리고 나서 수영을 아침 해변을 즐기고 나서 먹는 조식이 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, 여러분. 내일은 조금 둘러보는 하루가 되고,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은 또 저희 묵고 있는 이 숙소 근처에서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. 그래서 내일은 조금 여기저기 돌아다녀 볼 예정이에요. 그러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저도 이제 그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굿나잇.